Wait, what? Let's go!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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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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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키 컸으면, 키 컸으면, 키 컸으면! Hey! 어젯밤 꿈속에 나는 180! 꿈속에? 어, 180. 180이나 됐어? 되게 좋았겠다. 꿈에, 어제 꿈에 150. 나 꿈에 150이었는데. 꿈은 이루어진다. 이 아저씨가, 이 자식이 그냥.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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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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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키 컸으면, 키 컸으면, 키 컸으면, 헤이!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10년 만에 차를 바꿨어. 정말로 기분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아요. 헤이! 야, 명훈아, 형 차 바꿨잖아. 아, 다 알지. 그래서 나 선물 준비했어, 형. 뭐, 방향제? 아니, 뭐야? 이거 형 안전운전 하라고. 야, 나 초보 운전 아니잖아. 뒤집어봐. 뭔데? 아기. 뭐야, 이 자식아. 사람들이 형 차 지나가면 무섭대. 뭔 소리야? 운전자가 안 보인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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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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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키 컸으면, 키 컸으면, 키 컸으면. 헤이! 어제는 드라마 재방송 봤어. 정말로 슬퍼서 눈물 흘렸지. 그렇지! 아저씨! 네,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니? 네. 네, 심장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네. 난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미안하다. 미안한다. 사랑한다. 매진인가 봐요. 어떡하지? 오늘 꼭 보고 싶은데. 아, 그래. 큰일 났네. 그래. 방법이 없네. 암표 있어요. 암표 있어, 암표. 한 장에 10,000원. 아, 요즘 세상에 무슨 암표예요? 안 사요. 암표 하나 사. 아니, 아니. 쓰지 말고 저 우리 암표라도 사서 보죠. 아, 저 여기 100센트? 2만 원이요. 예. 네, 여기. 아, 2만 원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한 장에 10,000 원씩이라면서요. 오빠 내 거는. 아, 나 진짜. 같이 영화 보려고 왔지. 아, 진짜 신나. 그럼 저 우리 음료랑 팝콘이나 좀 사러 가자. 아, 그래? 그래? 너무너무 맛있겠다. 그렇게 신난다. 아, 근데 오빠 줄이 너무 길게 서 있어요. 영화 시작하겠다. 그냥 먹지 말고 들어가요 우리. 야, 무슨 그런 소리를, 섭한 소리를. 어? 영화를 보면서 팝콘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어떡해. 걱정하지 마. 돈 줘보세요. 아, 그래. 제가 잡을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우, 동전이 떨어졌네.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좀 주실게요. 저기요! 저기요! 아, 지금 어딜 만지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 엉덩이를 왜 만져, 나를! 어, 아, 저기요, 치안인 것 같은데 저 한 칸만 앞으로 갈게요. 너무 죄송해요. 아, 예. 죄송해요. 아, 야야야, 이게 경자 아니야, 너? 예? 너 경자 맞지? 아, 저 아세요? 나랑 초등학교 때 맨날 같이 놀았잖아. 콜라 하나랑 팝콘 하나만 주세요. 네. 어? 잘 기억 안 나? 맞잖아. 나 지금 생각이 막 나는데. 너무 반갑다. 아, 빨리 주세요. 어? 너무 반갑다, 진짜. 아, 언제 나왔지나. 어? 기억 안 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알긴 개뿔, 내가 널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이 정도는 기본이지. 야, 그럼 영화 시작한다. 가자. 아, 그래, 영화 보러 갈까? 그래, 영화 보러 갈까? 아, 재밌겠네. 아우, 근데 아우, 영화 정말 오늘 많이 보러 왔다. 아, 너무너무 반가워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반가워해? 쑥스럽게. 근데 오늘 정말 멋진 관객들 너무 많이 왔다. 아우, 근데 아우,
이제 좀 지나가야 되는데 조금만 비켜주실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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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어머 이 언니 허벅지 너무 야무지다. 축구 하나 봐 둘이. 아 오빠 재밌게 봐요 영화. 아 이래요? 뭐 왜? 아 비켜. 알았어 이 집에. 완전 짜증 나. 진짜. 오빠 제가 목이 마른데 콜라 좀 먹으면 안 돼요? 아 콜라요? 네. 그럼 이거 드세요. 아 근데 빨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이 뭐 어때요 드세요. 아 진짜요? 예. 네. 어 어? 어? 우리 이제 간접 키스한 겁니다. 뭔 일이야? 아 오빠 저도 한 모금 먹어야겠어요. 목이 말라서 어떻게 빨대가? 예 됐어요. 안 주셔도 됩니다. 아 그 빈틈이 안 보이니 우리 오빠. 저 제가 이 영화 예고편 봤는데요. 네. 이거 좀비 나오는 영화거든요. 오. 엄청 무섭대요. 네. 아유 무섭긴요. 경비 화장 지은 얼굴 보면 더 무서워요. 한번 보여드려. 어머 상상이 된다. 너무 무섭다. 왜 진짜? 오빠 저 무서운 영화 잘 못 보는데 어떡하죠? 아, 그래요? 네. 이 좀비가 막 이렇게 네. 나와가지고 네. 예! 아 무서워! 무섭잖아요. 아우 둘이 영화를 찍어라. 무슨 동시 상영이야 뭐야 공포에 에로뽕짝 난리 났다 오늘 어? 완전 짜증난다 진짜 둥가둥가야 쟤네 진짜 꼴불견이지 아니 꼴통이잖아 너 꼬라 박아 너 꼬라 박아 꼬라 자리가 이쪽 어딘데 이게 아 참 이게 아, 에이 아니 근데 영화가 벌써 시작을 했네 어우 입체 영화라 뭔가 다르다 어? 근데 아니 좀비가 이렇게 어우 아주 옷을 입고 다니네. 근데 뭐 효과는 충분히 산다 얼굴 자체가. 어, 오 다가오는 것 같아 진짜로. 오, 좀비. 저기요. 오 서라운드 음향. 너무 정말 영화 잘 봤다. 좀비. 아 저기요. 어 뭐야? 저희 이거 팝콘 좀 치우시겠어요? 제자리인데 여기. 아 사람이네요. 오늘 좀비 영화 시사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분장하고 오셨어요? 예? 아니 이런 썩은 피부는 이거 만들기도 힘든데 이 피부이시에요? 뭐예요 이게? 어머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진짜 사람이네 그냥 그렇죠 저 혼자 오셨나 봐요? 혼자 왔으니 말 시키지 마 아 됐어 말 시키지 마 영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우 좋아하든 말든 어? 아 그러세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옷깃만 스쳐도 어? 이놈이야 지금 이놈 까불치지마 아니 영화랑 왜 이렇게 안 어울려 이런 사람도 오는구나 극장에 제가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는 안 가본 영화제가 없어요 아 영화제 가지 말고 영양제 좀 드세요 좀 어? 그래야 새살도 돋고 피로도 풀리고 어? 아 지금 뭔가 모르시나 본데 저는 액션 영화만 딱 보잖아요 10년 먹은 체증이 쫙 내려가거든요 10년 먹은 체증 좀 가지고 있어 그래야 키로수도 나고 사람이 보기 좋아요 체증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야 아 진짜 늘 이런... 내릴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유머러스 하시다 시작한다 영호 씨 아우 나 근데 다리 아파 아우 다리 아파 다리 아파 되겠다 아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저기요, 저 나초 좀 드실래요? 나초 말고 그쪽은 좀 닭초! 아, 왜 그러세요? 잠깐 드셔보세요. 아! 어? 야. 가!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영화를 못 보겠어, 너 가! 야, 진짜 왜 이래, 영화관에서! 야! 너 지금 피라미드에 나온 미라가 지금, 어? 자기들하고 같이 피라미드 다단계 하자고 옥장판을 들이대는데 너 그런 말 나! 뭐? 어? 아, 진짜 왜 이래? 오징어 먹다가 어금니 사이에 맥반석 오징어 한번 껴볼까? 어? 이래
방송 왜 이런 일이야. 사회적 문제를 다뤄보는 집중토론 시간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술자리 흑기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오른쪽에는 한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박영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 왼쪽에는요, 자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제 왼쪽에는 박성호. 스마일. 뭔 스마일이야. 네. 들어가. 자, 계속해서 아, 토론 이어가 보도록 뭐야, 하겠습니다. 뭐야 저 사람. 나 소개해야지 빨리. 누군데요? 어? 나 몰라? 누군데요? 나. 나나씨 모셔보고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흑기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네네. 왜 인정해야 돼요? 사실 제가 바로 흑기사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왜 흑기사냐? 네. 사실 제 온몸은 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 흑기군요? 흑입니다. 이거 어디 흑입니까? 이게 이제 저기 보령 뭐 쪽으로 갔는데 걸고 왔어야지. 그럼 뭐 핏 같은 거 안 하셔도 되겠네. 시끄러워! 그만해! 이 UN 좀 나와. A 패키지 다시 한번 개최를 하고요. 파이어라! 제주도에서 이번에 한번 파이어라! 그렇군요. 그 심각한 수가 있어요. 그 안 되겠다. 민감한 까다로운 박 선생. 자, 무시하지 말고 수업 들어가자. 자, 오늘 배울 따로 뭡니까? 화이팅입니다. 자, 화이팅 어떻게 읽나요? 화이팅 아니죠? 파이팅 맞습니다. 화이팅 아니죠? 파이팅 맞습니다. 화화화 아니죠? 파파파 맞습니다. 자, 비교 문장 들어갈까요? 자. 황현이 아니죠. 파팡피 맞습니다. 황현이 아니죠. 파팡피 맞습니다. 파팡피. 넌 3초 후에 나에게 기회를 주게 되어 있다. 말씀하세요. 예. 그럼 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나한테 기회를 줘야지.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세요. 알았어. 자, 보십니다. 자, 흑기사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어? 네, 왜 필요 없습니까? 술 잘 못 드시잖아요. 술 저 술 왜 먹고? 그때 술 먹고 필름 끊겼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우, 딱! 다 기억나요. 그럼 1차 때 뭐하셨습니까? 1차 때. 1차 때. 1차 때 내가 1차 때 폭탄주 먹었죠. 폭탄 소맥으로 먹었죠. 예. 2차 때 뭐하셨습니까? 2차 때 엄마가면서 막걸리. 막걸리요. 부모도 못한다 막걸리. 3차 때 뭐했어요? 3차 때. 노래방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야. 여자 꼬시고 그랬죠? 야, 니네 뒤에 그렇죠. 내 발을 걸어다니고. 내 앞에서 앉아, 이거 예, 알겠습니다. 자, 박성광 교수님께서 개로 밝혀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가진단을 통해 본인의 주사가 얼마나 심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이상이면 주정뱅. 자, 두 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예. 자, 먼저 나는 술을 먹을 때 안주라는 걸 먹어본 적이 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이상하게 술자리에만 가면 앉게 된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술만 취하면 이상하게 건배를 할 때 손으로 하게 된다. 자, 몇 개 나왔습니까?
세 개. 주정뱅입니다. 몇 개 나왔어요? 하나도 안 났습니다. 주정뱅입니다. 뭐, 화도 안 났다고? 화도 안 났어요. 화도 안 났어? 네. 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어? 나 술자리에서 건배할 때 손으로 한다. 손으로 안 해? 안 해요. 뭘로 해? 엉덩이요. 뭐? 엉덩이로요. 엉덩이? 네. 엉덩이로 건배한다고? 그렇습니다. 어, 자, 그럼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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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자, 술 한잔, 자, 술 한잔, 자, 한잔, 자, 한잔, 자, 한잔, 건배하자고? 이렇게 하냐? 네. 나와, 임마, 빨 나와야, 너 건배할 때 뭘로 해? 엉덩이요. 뭐? 엉덩이랑 너 끼리가 싸운 거 아니야? 엉덩이로 해요. 사람한테 물어봐? 물어보세요. 여러분, 건배할 때 뭘로 해요? 엉덩이! 와, 엉덩이 한다고? 다 엉덩이로 합니다. 밥, 나, 여기서, 아가씨 한번 나, 나, 러브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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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자, 너도 한번 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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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개가 영역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죠?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십니까? 예, 슈퍼 사는 주니어입니다. 네, 니어 씨. 니어 씨 한 말씀 해주시죠. 예봐, 황현희 씨. 네. 그 개그 스타일이 매번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 예전에 했던 범죄의 재구성이랑 집중 토론이랑 뭐가 달라? 차라리 그럴 거면 범죄의 재구성을 다시 해! 이봐, 곽한구. 자, 계속해서 두 분 자유 토론 나갈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자유 토론. 김덕배 왔다! 김더덕배인데 속았지? 아, 뭡니까? 누굽니까? 둘째 형 김더덕배입니다. 아, 그럼 첫째 형은요? 김더더덕배입니다. 그럼 막내는요? 김덕자입니다. 뭐합니까? 잠다. 저기요, 잘 이해 안 가는데 좀 가족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김덕배가 나온 김더더덕배의 동생, 김더덕배의 동생, 김덕배의 동생, 김덕자는 김덕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을 읽는 김덕배를 베개 삼아 베고자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자유 토론 나누시죠. 자유 토론 나누세요. 자유 토론 나누세요. 아우, 씨. 짜증 내지 마. 자, 자, 봅시다. 자, 자, 봐요. 이거 술자리에서 이거, 어? 그 흑기사 규칙을 확실히 해. 이봐요, 이봐요. 지금 자꾸 무슨 규칙 아시는데 그럼 혹시 벌칙 아십니까? 알지?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뭐야? 지금 규칙이야! 게임해야 되니까 나오지! 뭐라고?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구속시켜! 김덕배입니다. 뭐야? 뭐예요? 어? 뭐예요 그게? 뭐가?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걸? 뭐야 왜 몰라 이거? 뭐야를 누가 알아요? 다 아는 거 유형 아니야 이거 다? 어? 뭘 알아요 그걸? 다 알지 이거 유형! 아, 안다고요? 그거 다 알지?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야, 구속시켜! 다. 김덕배입니다. 킹콩 샤워! 뭐예요 그게? 뭐? 뭐야? 뭐? 누가 알아 그걸? 누가 하냐고? 킹콕 샤워! 누가 알아? 야 이거 하지마 땀 게임해! 땀 게임이요? 땀 게임! 그래 알겠습니다. 다 하는 거 깐따스키 뚫렸다 개탁스팍스 게임 하시죠? 아 그거 제일 쉬운 거네. 그거 하시죠 예. 뚫라 깐따 빠따 삐따 매크라미야 세프로 킬로 쇼프로 까야 뭐예요? 뭐? 뭐야 그게? 뭐? 누가 하냐고 그걸? 아 쇼프로 까요! 아 깨라 꼭 깨라 깨파! 정답입니다. 집중도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몇 시야 아직까지 안 오고 아 뭐하고 있는 거야 미치겠네 아... 야 네가 이쪽 찾아봐 내가 이쪽 찾아볼 테니까 알았어 형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형 거기서 뭐해요 공연 안 할 거야 아, 형 뭐예요? 빨리 와 아 뭐 하는데 형 빨리 와 아 빨리 와요 형 하루 종일 찾았잖아 아 뭐 하다 왔어? 뭐 하다 왔어요? 밥 먹고 밥을 먹었어? 밥을 먹었어요 아 의상은 어쨌어요 의상은? 의상 아 의상도 안 갖고 오고 어떡해요 아, 빨리 입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아, 형 마이크는? 마이크도 준비 안 했어요? 아 미치겠다 진짜 뭐 했어 지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개그 동아리 개그 매니아입니다. 저는 김진철. 저는 김지호. 저는 김용기입니다. 김용기 형과 함께하는 개그 공연. 우리는 개! 그! 맨! 맨이 왜 나와, 형? 팀이잖아요, 형, 팀! 팀! 개그 팀이잖아요. 어, 이 동작은 또 어떻게 알았어?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개! 그! 팀! 입니다! 첫 번째 개그! SES! 개그!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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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SES의 바다! 슈! 유진! 아, 형이 유진이에요! 유진이 왜 나와? 바다, 슈! 크림빵 아니야! 슈크림빵! 크림빵 빵 터진다며! 이게 뭐야! 다시,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SES의 바다! 슈! 크림빵입니다! 다음 개그는 동화! 개그!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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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동화 개그는 금도끼! 은도끼! 개그! 손 딱딱 맞네! 호흡 잘 맞네! 나 산신령! 나 나무꾼! 난 금도끼! 금도끼가 왜 나와? 금도끼가 왜 나와요! 형으로 뭐 나무를 베! 아우! 연습한 대로 해! 연습한 대로 하세요! 나 산신령! 나 나무꾼! 난 선녀! 선녀! 나무잖아 형! 나무! 나무! 나무 기억 못해요? 어. 아 어디로 치지? 자! 자! 1차!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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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잘했어! 잘한 거야! 가만히 있으면 우리 팀이어서 그래야 되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형님 잘못 골랐다! 잘했어! 자! 바꿔! 형이 나무에! 예상대로 안 되지만 한번 해보자! 자! 1차! 아이고! 아이고 내 도끼! 아이고! 아이고 내 도끼! 아이고 내 도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거 나무잖아 나무!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제 이름은 이 도끼가 아니라 이 덕키인데요. 지금까지 개! 그! 팀! 이었습니다! 짧은 순간, 커다란 웃음, 2와 2분의 1. 박수! 원, 투, 박스! 2007년 10월 28일에 벌어진 조직폭력배 두목 곽한구의 수사과정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로 와 자식아 인마 일로 와. 어? 일로 와 인마. 아이 그 아이 자식이 진짜 따라오라니까 진짜. 아 진짜. 이봐. 내 발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아 나 이 자식이 진짜 장난하네. 두 발이 다해. 아 나 진짜 지금. 야야야야 쓸데없어 좀 빨리 앉아. 아유 어디서 반말이야 이 자식이 진짜 아, 자 이 형사 예. 이놈 누구야? 이 자식 바로 그 유명한 한국파도 뭐 곽한구 아닙니까? 아 곽한구 야 내가 너 잡으려고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지금 내가 묻는 말에 잘 대답해야겠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에 잘 대답 아 김 선생님 아 왜 그래요? 아이 맨날 목소리만 듣다가 얼굴 보니까 부끄럽잖아. 아 진짜 뭐야 수사 한두 번 해? 어? 내가 수사하는 방법 좀 가르쳐줄까? 너 지금부터 딱 긴장해라. 아 이거 무서워라. 까부지 마 까부지 마 이 자식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강력계 김원 형사다. 뭐야 아 옆에 있는데 왜 전화를 해? 나 이렇게 안 하면 수사 못한단 말이야. 야 손맛 좋다. 입맛에 통화한다니까. 겁나 하지 마셔. 어? 아,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나 제대로 할게. 야 각한구
너 여기 왜 잡혀왔는지는 알지? 몰라. 그것도 모르면서 여기 앉아있어? 아, 그럼. 그럼 서있어. 이봐, 재미없어. 방송으로 보면 재밌어. 아, 진짜. 이봐. 진짜. 뭐? 당신이 날 구속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야, 각한구. 네가 이미 저지른 범죄 입증할 만한 증인들 내가 다 확보해놨거든. 어, 김미숙이? 그 사람이 법정에 쓸 수 있을까나 모르겠네. 그게 무슨 소리야, 임마? 우리 애들이 다 작업 들어갔어. 야, 안 돼! 내가 먼저 작업 걸라 했단 말이야. 내 이상형이야, 건드리지 마. 아우, 이거 완전 바보 아니야. 뭐? 이거 뭐 원숭이하고 IQ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라. 아, 나 진짜 짜증나게 하네, 거 참. 뭐? 누가 수사 이래는 진딴 식으로 해? 여 있네. 여. 아, 참. 기회가 장난질 그만 치죠. 이럴 때가 아니야. 뭐? 뭔 소리야? 지금 우리 조직의 넘버 2 양상국이가 날 구하러 여기 온단 말이지. 양상국이 누구야? 누구야? 어?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면서도 섬세한 녀석이야. 어? 실수라고는 전혀 없는 놈이지. 굉장히 실수가 없는 놈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어? 전화기 좀 빌려주면 안 돼요? 아니, 형님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기가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자식 끝까지 장난치고 있어 진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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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야, 임마? 넌 누구야? 나 강력계 김호 양사다. 난 한국파 넘버 2 양상국이야. 어, 그래, 양상국이. 너 여기 무슨 일로 전화했어, 임마? 내가 경고하겠는데 우리 형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마. 알았어? 왜, 임마? 더러워요. 잘 안 씻는단 말이에요. 야, 나 진짜 미치겠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어? 야, 네 두목 각한구 지금 잡혀있어. 내가 너 반드시 잡을 거야. 너 지금부터 깜빵 신세 되게 될 거라고, 임마. 그럼 신세 좀 질게요? 형사님. 아니, 교수님. 아, 양상구 자식 뭐랍니까? 잠깐만, 잠깐만. 아, 나 심장 박동수 올라간다. 나 정신만 땡기는데, 이거. 아, 무슨 말씀이에요? 잠깐만. 답답하네, 진짜.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형님 무사한지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우리 형님 바꿔봐. 잠깐만 있어봐. 야, 가강구 받아봐. 아,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그래, 양상국이. 예, 형님. 어. 형님 괜찮습니까? 아, 잘 지내고 있지. 형님 식사는요? 아이, 그럼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있어요. 형님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아이, 두 다리 뻗고 잘 자고 있어. 부러워요. 그래? 잘 먹고 잘 자니까 그럼 안녕. 아, 이 웃긴다, 양상국이. 어? 여보세요? 야, 임마, 너 지금 장난해, 임마? 그나저나, 우리 애들 어딨냐, 지금? 형님, 지금 나이대 다 모여있어요. 야, 임마, 경찰서로 와야지, 뭐, 나이트로 왜 가, 임마?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임마, 지금 네 생일이 중요해, 임마? 내가 답혀있는데? 어? 누구 이런 놈이다 있어, 임마? 꺼져버려, 임마, 너는 이제! 아유. 생일이면 뭐해? 미역국에 소고기도 안 놔주면서! 한구야, 나만한 사람 없지? 아유, 진짜 뭔 소리야. 아무튼 지금 나도 당장 풀어줘. 안 풀어줘? 까불어.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임마. 어떻게 풀어줘, 임마? 안 풀어준다 이거지, 이거. 어? 어라? 아유! 어쩌? 아유! 어쩌? 형사가 사람 친다! 어쩌? 형사가! 술래잡기 거무줄만. 야, 이 형사 여기 뭐 튀어나온대? 이쪽 모시 확실하게 튀어나와. 아유, 야. 식사했습니다. 누가 식사시켰어? 아, 식사시키면 반장님이 식사시켜. 야, 그 앞에다 놔둬. 아, 이쪽, 예, 예. 이쪽에 깔아놔. 예. 야, 이 형사 일로 와봐. 예. 아까 전화했던 양상국이지? 양상국 그 자식만입니다. 아주 주도면밀한 놈입니다. 형님! 형님, 제가 왔습니다, 형님. 어, 양상국이도 위장해서 들어왔구나. 예. 나 구출하려고 들어온 거지? 생일 선물 받으러 왔어요. 여기에 넣어주세요. 야, 임마. 경찰서로 생일 선물 받으러 온 놈이 어딨어? 여 있네. 야, 임마, 양상국 너 미쳤어, 임마? 아,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거. 양상국이? 야, 잠깐만. 양상국이 자식아. 야. 이 자식이 어디라고 여기 지발로 들어왔어. 야, 너는 평생 콩밥 먹을 준비하고 있어, 알았어? 자식 뺀질뺀질하게 생겨가지고 자식이 진짜. 아싸, 은빠지 선물 받았다.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유시장으로 집어쳐놔. 야, 따라와, 인마. 아, 잠깐만요. 아이씨. 야, 각한구,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너 알고 보니까 우리 넷 중에서 최고 어리더다? 너 빠른 팔이라 그런지 남보다 빠르게 늙었네? 앞으로 형들한테 함부로 말 까는 거 아니야, 싸가진 놈 놈아. 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따라와, 인마. 아싸, 생일빵!
사람의 몸속에 귀신이 들어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현상을 빙의현상이라 한다. 귀신이 산다. 우리 몸에 있는 귀신은 사람들이 웃으면 웃을수록 힘이 약해져. 그래가지고 말이야, 내가 아주 재밌는 걸 준비했어. 아주 그냥 아주 재밌는 거니까 진짜 긴장들 바짝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진짜 웃긴 거다. 내 개인기야. 잘 봐. 야, 내 중앙이 어디야? 이씨. 여기로 봐, 여기로. 여기 보면 돼. 그렇게 있어? 그래. 하여튼 종훈아 고맙다. 왜? 어려운 분위기 물려줘서. 그래도 내 동생이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미소도 안 쪄줄 수가 있냐? 에? 특히 어떤 사람은 완전 무표정으로 있더라. 무표정으로. 너 말이야. 너 누구? 그냥 해본 거요. 안 보여. 에이. 우리 코너가 좀 나가다 보니까 몇 명 초등학생들이 내 동작을 따라하더라고. 말려. 그건 안 말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 승훈아. 내가 어저께 최초로 불가능에 도전했어. 나 셀카 찍기. 되긴 되냐 그거? 나도 처음엔 안 될 줄 알았는데 카메라랑 같이 도니까 되더라고. 내 사진을 찍어놨는데 모자야 못 따놨어 이씨. 야 여기로 내려가 여기로. 셀카를 찍을 수가 있냐 진짜. 찍었는데 사진이 제대로 나와버렸어. 어때? 이 정도면 괜찮은 게 나온 거 아니야? 아 누나가 이렇게 생겼었구나. 못 봐 죽었다. 어떻게 사람들이 가족 얼굴도 기억 못하고. 안 되겠다. 이거를 거실 어디에다 걸어야 쓰겠어. 어디다 걸으면 좋을까? 그러면서 쉬는 거 같은데. 그냥 너는 어디 위치에다 걸면 좋을지만 얘기하란 말이야. 야! 야 너 그렇게 낚였어? 난 너 속이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서 아빠가 쉬는 거 같은데. 야 임마 너도 써먹지 마 임마. 그나저나 말이야 저번 주에 내가 부적을 하나 잘못 사가지고 우리 가족이 큰 곤욕을 치렀어. 맞아 부작용. 열받아가지고 그 점집 찾아갔고 새 걸로 바꿔왔어. 진짜지? 자꾸 쓸데없는데 돈 써요. 아니야 효과가 있대. 이거 일단 하나씩 받아보고 안 믿기는데. 이번에는 진짜 부적용이 없대. 자 받아봐. 우리 손에 쥐어줘야지. 그래 그래. 자 됐다. 하나 둘 셋 한번 붙인다. 알았어. 하나 둘 셋. 거 봐 부작용 없다고 했잖아. 와 진짜 멈췄네. 고맙습니다. 거 봐 부작용 없다고 했잖아. 와 진짜 멈췄네. 고맙습니다. 거 봐 부작용 없다고 했잖아. 와 진짜 멈췄네. 고맙습니다. 거 봐 부작용 없다고 했잖아. 와 진짜 멈췄네. 거 봐 부작용 없다고 했잖아. 와 진짜 멈췄네. 이거 밥 먹게 해야 돼. 에이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누나는 부적 안 떼? 너 임마 너 텔레비전에 얼굴 나오고 싶어서 그러지. 고맙습니다. 근데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냥 이 고생을 해야 웃냐. 우리 가족 왜 이렇게 사는지 알지? 우리 가족한테는 귀신이 있으니까. 아, 뭐요? 뭔 소리야? 뭐야? 나는 퇴마사요. 불쌍한 사람들 내가 퇴마를 도와주도록 하겠어. 지난주에 내가 공력을 너무 많이 허비한 관계로 그래서 내가 잠시 명상을 통해 공력을 회복하도록 하겠어. 자, 이 소리를 들음으로써 공력 회복을. 이게 무슨 소리야? 고기 굽는 소리요. 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당신들 몸에 있는 귀신이 왜 들어갔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귀신아, 너는 도대체 그 몸에 뭐 때문에 들어가 있느냐? 제가요, 원래는 여기 안 들어오라고 그랬는데요. 야, 대마사 뒤에 귀신. 아, 깜짝이야. 기어줘 하는 것들은 혼나야 돼, 아주 그냥. 자, 내가 오늘은 음식을 준비했어. 음식? 그렇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음식. 이름하여 퇴마탕! 퇴마탕? 그렇소, 퇴마탕.
자고로 귀신들이 싫어하는 음식이 있게 마련이요. 오늘은 그 음식들을 합쳐서 마심으로써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귀신이 싫어하는 음식 첫 번째 마늘. 자, 그리고 식초. 식초. 야, 저기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장. 이게 새 충격적이요. 뭐야? 연겨자요. 그런데 이 음식은 아쉽게도 1인분이니 누가 먹을지를 좀 정해보시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우리 집안의 기둥인데 우리 아들이 먹어야지. 자, 빛깔 한번 줬구만. 야! 야! 야, 이게 내가 먹었네. 막내 동생이 먹도록 합시다. 이거 누나가 먹는 게 낫겠다. 누나가 먹는 게 낫겠어. 야, 살짝 만났는데 따갑다, 야. 이거 입을 어떻게 대야 되냐, 씨. 잠깐만. 내가 정말 먹고 싶은데 아빠. 가장이니까 아빠가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제일 그림 좋아 보여. 아빠! 아, 아빠! 아, 아빠! 한마디만 하고 마시겠습니다. 흑기사. 이래도 못 믿겠어. 귀신 살아. 아무도 없네? 아 짜잔 이거 봐라. 내가 어디서 났어? 이거 수철이 건데 내가 몰래 가지고 왔어. 야 그럼 훔친 거 아니야? 할머니가 알면 혼나 너. 야 할머니 하나도 안 무서워.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힘이 없잖아. 어 하긴 그래. 야 같이 놀아 그러면.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학교 다녔습니다. 아유 힘들어. 아유 우리 강아지들 왔죠? 아유 힘들다 근데. 야, 어? 그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뭐야? 그거 어디서 났어? 누가 줬어? 누가? 성민이가. 누구? 성민이가. 그 훔친 거 아니야? 아니야. 훔쳤어? 아니야. 아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제대로 맞춰? 너는 못 해보겠어. 이 멍충아. 어? 야 이놈아. 아유 근데 야 이놈아 그 훔쳐놓고 그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어 이게? 그 왜 훔쳐가지고 아유 하나도 안 아프다. 너는 그 왜 형이 돼가지고 동생이랑 그 같이 놀고 동생이랑 같이 놀고 그래? 어, 하나도 안 아프다. 아유 이 할미가 늙어서 힘이 빠져가지고 애들을 제대로 혼내지도 못하고. 아유 그 형아 오면 어쩌려고 그래. 형아 보면 어? 그 형아 무서운 거 몰라서 그래. 형한테는 비밀이야. 형아 오기 전에 어여 숨겨 나 이놈들아. 숨겨. 뭐 때문에 그러지. 빨리 숨겨.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우리 듬직한 장소 났죠? 예. 어? 공부 꼭 열심히 해서 법관 돼야 돼요 너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그래 아이고 듬직해. 장누이 형아, 형아한테 인사도 안 해? 형아 안녕. 야 이놈. 야 이 장누나 지금 뒤에 감춘 거 뭐야? 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놈 봐봐.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이 그게 이거 어디서 왔어? 빌렸어. 뭐라고? 빌렸어. 아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면 훔치고 티나잖아. 너랑 못해보겠어. 너네 이거 훔쳤지? 아유 이게 아이쥐. 이상민 이리 와. 이리 와. 아유 민간아 그래도 오기 전에 내가 다 혼냈어. 할머니가 이렇게 애들 감싸니까 애들이 엇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상민 이리 와. 이리 와. 형아는 돈도 없어서 이런 것도 못 사주잖아. 다른 애들 다 있단 말이야. 차라리 돈 많은 집으로 보내줘. 야 이 철딱스. 야 이 철딱소녀는 귀형한테 할 소리야. 귀형한테 할 소리야. 아이씨 민간아, 민간아 미안하다 내가. 어? 그 왜 형한테 그런 소리야. 형한테 왜 그런. 형한테 할머니 미워. 너 지금 뭐라 했어? 어? 너 이리 와. 아유 민간아 할머니 빗길 헤어져.
이상민 도망을 가? 일로 와. 미가 미가 내가 잘못했어 민가. 민가나 저 어린 것들이 뭔 죄가 있겠니? 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 할머니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이 모습 보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할머니. 많이 슬퍼할 거예요. 야 형이 돈 없는 게 잘못이니까 형이 집 나가면 되잖아. 내가 나가면 되잖아 임마. 야 이놈 그럼 그러다 안 되잖아. 그 왜 그러고 있죠? 괴로워서 그래요. 괴롭지. 형아 괴롭다잖아요. 이놈들아 어여 미안하다 구리야. 아 싫어. 어여 잘못했다고 피라. 아 싫어. 어여 잘못했다고 피라. 형 미안해. 됐어. 나는 장난감도 못 사주는 형이니까 돈 많은 형한테 가 임마. 형 미안해. 장난감 필요 없어. 가지마. 다시는 그러지 마. 알았어. 눈물 닦고. 뚝뚝. 우리 상호. 어? 많이 아팠지? 아니야 괜찮아 형아. 우리 상호 얼마나 컸나 보자. 아, 진짜? 일로 와봐. 으쌰! 육상 느낌 뭐야? 보여 형. 아유 좋다 형. 알통 알통. 알통 매달려 매달려. 쌍둥이 언어 학교에서 뭐 배웠어? 줄넘기 배웠어요. 줄넘기 줄넘기 형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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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넘기. 자 자 자 자 넘어 아이고 아 재밌다. 쌍둥이들 그러다 다 찍었다 이놈들아. 아 재밌다. 그 형아랑 노니까 그 재밌죠? 응. 아유 그래 그 넌 또 왜 그러고 있죠?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하지 인간아. 피곤할 텐데 어여 씻고 와. 밥 해놓을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 씻고 쌍둥이. 어? 형이랑 오랜만에 목욕 한번 할까? 진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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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애들 몸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사람 몸이에요? 애들이 못 먹으니까 배가 다 갈라지고 이게 왜 식스팩이 여기 생겨가지고. 애들도 애들이지만 할머니 좀 보세요. 이 갸나픈 몸으로 뭘 하시겠어요 할머니. 쌍둥아 어? 형이 공부 열심히 해서 어. 우리 쌍둥이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어. 장난감도 많이 사줄게. 어, 정말? 진짜? 어. 고마워. 짧은 순간 커다란 웃음 2와 2분의 1. 엄청난 훈련이라고. 누가 치면... 군대에서 호사님. 이렇게 떠들어? 네. 훈련 중에 누가 떠들라 그랬어? 어.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도저히 안 되겠구만. 대 차렷! 중대장님께 대하여! 장난하냐? 장난하냐? 이번 훈련이 뭔지는 알고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들 도저히 안 되겠구만. 이번 훈련은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훈련인 적군의 기습에 대비하는
발냄새 열라 구려 훈련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훈련인 만큼 너희들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김현기! 그래. 제가 이번 훈련에 임하는 각오는? 각오! 각오는? 나 오늘 팬티 안 입고 왔다입니다!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이거 지금 훈련 중에 뭐 하는 거야 지금? 군대는 단체 생활이다. 둘 다 엎드려 뻗쳐! 자식들 말이야 도저히 안 되겠어. 어? 너희들 지금부터 얼차례 들어간다. 하나의 정신, 둘의 대거등. 실시한다. 하나, 정신, 둘, 대거등. 하나, 정신, 둘, 대거등. 기상, 기상. 잘할 수 있겠나? 잘할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훈련인 만큼 건강 체크를 시켜주도록 하겠다. 간호장교! 간호장교 어딨나? 특별한 곳은 없나? 괜찮습니다. 좋아. 양호해. 감사합니다. 수고하도록. 불편한 곳 없나? 저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 다시 한번 봐봐. 이 지경이 되도록 대체 뭐 한 거야? 제정신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네는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 예? 네. 아니, 간호장교, 그게 무슨 말이야? 100만 명에 한 명 걸릴까 말까 한 희귀 질병으로서 이 질병은 이름이 굉장히 생소한 질병입니다. 아니 대체 이 질병 이름이 뭔가? 어떤 질병인지 알고 싶나? 알고 싶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됐나? 됐습니다. 그 질병은 바로 개콘하기 전에 똥 싸고 올 거예요. 아니 두 시간 동안 어떻게 잠을 하고 이런 엄청난 병에. 저 살고 싶습니다. 저 살고 싶어요. 살고 싶나? 살려주세요 우리 박사님. 한 번만 가르쳐준다면 어떤 짓을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간호사님. 간호사님 살려주십시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대요. 방법이 있다고요? 이 방법은 예로부터 아주 오랜 예전부터 전해지던 치료법으로서. 치료법? 자네 이 방법을 충실히 따를 자신 있나?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나? 군인 정신으로 자신 있습니다! 좋아. 자네는 앞으로 매일 10분 동안 10분 동안 Tell me, tell me, tell me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습니다!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박선배님 힘들어! 야 한결 나아졌습니다. 현실이 좋아졌어! 한결 나아졌습니다. 이 역시 군인에게는 원더걸스야. 아주 훌륭한 처방이구만. 명의야 명의. 수고했어. 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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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주 훌륭하게 치료를 해주는구만. 아주 훌륭해. 자 이제 말이야 건강 상태도 체크를 했으니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지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조심해서 뒤따라오게. 온통 지뢰밭이야 지금. 자세를 낮추고. 뭐야 이 느낌.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무슨 일입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떨어져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지뢰를 밟았어. 예? 지뢰를 밟았어.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대장님 제가 본부에 직접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번 알파 브라보 찰리 알파 브라보 찰리 훈련 도중 중대장님께서 지뢰를 밟으셨다. 아 지뢰를 밟았다고요? 예? 아 뭐라고요? 아니, 아니 본부 중대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본부 중대에서 뭐라 그러냐고? 본부 중대에서 오늘 밤 삼겹살 파티. 그러길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훈련은 무모하다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십니까? 아니 박상경님 아무리 그래도 중대장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넌 뭐야 이제 시간이 왜 이래? 아니 지금 야 김현기 이병 김현기 야 김현기 이병 김현기 야 김현기 이병 김현기 뽀뽀해 주세요.
밥 먹자. 아, 아이 죽겠네 이거. 아, 어제 뭐 어디 불편하십니까? 아, 어제 그 베란다에 있는 화분 그 옮기다가 그 삐끗했나 이거 왼팔이 안 올라가네 이거. 아이고 막, 아이 좀 조심하시지. 어디 한번 봅시다. 하지 마라. 한번 봅시다. 아! 아이고 뭐? 아 아프다 웃잖아. 아이고 막 웃잖아. 아 맞다. 그 왼쪽 팔이 아플 때는 그 오른쪽 가슴을 자극시키면 싹 낫는다 카던데. 하지 마라. 엠마 가만 있어 보소. 야! 아! 가슴이 아니면 그건가? 하지 마라. 이. 하지 마라. 이. 아닌갑네. 맞다. 엄마. 응? 엄마는 그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였습니까? 김희애. 아우 씨. 고맙다. 엄마 웬일입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예. 아, 다름이 아니고 내 옆에 은행에 좀 일이 생겨갖고 아. 우리 영숙이 좀 잠시만 좀 맡아주세요. 아이고 걱정 말고 다녀 어딨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영숙이 일로 와봐라. 아이고. 됐습니다. 아우 밥 먹자. 여보세요? 어, 영철이가. 어, 그래, 그래. 맞다, 니 내일 나한테 빌려간 거 그 만 원 있잖아. 그거 이자 500원까지 꼭 쳐가지고 만 500원 갖고 온나. 안 갖고 말지. 이자. 응, 알았다. 야, 영철이 500원. 엠마. 그 뭐 통하는 게 와 그렇노? 어이? 그 뭐 친구들끼리 돈 빌려주고 뭐 이자 받고 그러나 너거들? 어이? 니 뭐 사치하나? 아버지 이게 얼마나 짭짤한데 얘. 저는 얘 이걸로 막 큰 돈 벌 겁니다. 이 자식 이거 정신 상태 완전 썩어 빠지가지고 이거 야 이 자식아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으로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 자식아. 진짜입니까? 당연하지. 아버지, 지는 예,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좀 말해주이소. 동민아,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가 아니다. 니는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돈은 똥과 같은 게다. 똥은 우리 뱃속에 항상 이 감춰져 있어야 되듯이 돈이란 것도 드러내면 역경기야. 드러내는 돈은 그 누구도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 뭔 소리입니까? 쉽게 설명하면 돈이란 건 말이다. 바닷물과 같은 게다. 네 바닷물 한번 마셔봐라.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나지? 돈도 마찬가지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잘 닦은 구리는 각 캔의 금덩어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돈 많이 버는 방법 알 필요도 없고 알라고 하지도 마라. 알겠나? 모르면 모른다 카이소. 김동민 임마! 모른다.
알면 이래 사나? 안 먹자. 참, 어머니 아버지, 저 식사 다 하셨으면요, 저 숙제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뭔데? 아니, 학교에서 어머니 아버지 그 발 씻겨드리고 그 감상문 좀 써오라 해가지고. 뭐 요즘 학교는 뭐 그런 숙제도 있나? 그래, 뭐 그 인성 교육이 좋겠네. 아, 좋겠네, 야. 한번 해보자. 예. 물 떨어지니까 앞으로 나온나. 앞으로. 떼하고. 자. 아버지, 근데 아버지 발이 왜 이리 거칠합니까? 야, 이 자식아, 식구들 먹여 살린다고 이리저리 뛰댕기다 보면 이래 되는 기지. 사내 자식이 울기는 걔한테 임마. 아버지, 쟤는 진짜로 몰랐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쟤도 잘할게. 그래, 우리 아들 다 컸네. 응? 엄마. 아유, 누나. 아니, 나이 먹으면 다 이래 되는 기다. 니 뭐하래, 임마? 야, 이 자식아. 너 그 엄마, 그 곱던 발이. 그 처녀 때 곱던 발이 와 이래 됐는데? 니 뒷바라지 한다고, 임마. 자기 자신 갖고 시간도 없이 니 뒷바라지 한다고 이 자식이 이래 됐다. 니 눈에는 너 그 엄마 발이 냄새나고 못생기 발인지 몰라, 임마. 예의 안 들어, 임마. 와, 선생님 왜 또 안 와? 근데 오늘 이상해. 뭔 일 생긴 거 아니야? 맨날 안 와. 자, 떨어지 말고 수업 들어가자. 아니, 자, 모르면 배우자 배우세요. 기다리 깨워 써먹자. 여러분들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수업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쉽게도 선생님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다른 학교로 전근 가게 됐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선생님, 안 가시면 안 돼요? 그럴게요. 자, 1교시 들어간다. 아니, 자,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얘가 지금 뭐라는 건데? 아니, 뭘 얘가 뭐라는 거야? 얘가 뭐라고 했어? 아니, 전근이 그렇게 쉬워요? 쉬워요. 됐어, 1교시 들어갈게요. 자, 1교시는 말이죠, 여러분들 물리 시간이에요. 저번 주에 배운 거 어렵다고 선생님 복습해라고 했는데, 복습해왔죠? 아니요. 뭐야, 선생님 복습해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마? 얘는 근데 왜 그러냐, 진짜? 선생님, 저는 복습 때우고요. 거기다 예습까지 왔어. 나가, 누가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네. 자, 뭐 시키지 말라고! 아주 그냥 매너 없는 짓이야. 무슨 매너 없는 짓이야? 선생님, 너 오늘 거기까지만 딱 공부해왔는데, 자식아. 나쁜 놈의 자식아.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할 일 없으게 만들어. 아, 죄송합니다. 예습하려면 자식아, 어디로 나갔지만 예습해, 자식아. 아니, 예습 안 할게요. 똑바로 해라, 잉? 네. 자, 여러분들, 자, 2교시로 넘어갈게요. 자, 2교시는 말이죠. 수학 시간이에요. 자, 오늘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배울 거는 바로 실수에 대해 배울 거예요. 선생님, 수학 시간에 과학책을 들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것이 바로 실수다. 아이, 자, 2교시로 넘어간다. 아, 진짜, 그게 무슨 수업이야! 아, 진짜. 내가 얘기하는 게 안 들려! 너 내가 얘기하는 게 안 들려, 지금! 선생님이 실수. 야, 김기열! 야, 나 귀엽게 생겼다고 받았더니 이게 안 되겠네. 야, 너 이렇게 생겨도 네가 귀여워? 네가 이렇게 생겨도? 야, 김기열! 네?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다고, 자식아? 어디서 선생님을 가재미 눈초로 좀 봐라, 자식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 이 자식아, 너 이렇게 해도! 너 뭐라고 했다고, 자식아? 입이 석장을 하고 삐져갖고,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남자들의 금요형이 임마! 야, 이거 웃긴데,
웃긴다. 얘가 웃겨. 그럼 너는 자식아. 너는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너 이렇게 생겼으니까 잘생겼어. 송경철,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어 로션 안 발라서 땡겨요. 그래. 맞아요. 가을철에는 스키랑 로션을 꼭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 덜 서요. 여러분들, 자 3교시로 넘어갈게요. 자 3교시는 말이죠. 영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배울 영어는요. 가을에 멋진 남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스타일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스타일이 좋아야 되죠. 스타일 오늘 배울 거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에 대한 정확한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스타일 정확하게 어떻게 했나요? 스타일 어리죠. 스타일 맞습니다. 스타일 어리죠. 스타일 맞습니다. 스타타타 어리죠. 스타타타 맞습니다. 자 비슷한 표현 뭐가 있나요? 탁구 어리죠. 탁구 맞습니다. 여러분들. 탈수기 아니죠? 딸수기 맞습니다. 자, 표현해 보도록 하죠. 스타일 아니죠? 스타일 맞습니다. 느낌 살려서. 야, 너 왜 그래 엄마 오늘? 저 이제요 느끼한 거 안 할 거예요. 진짜 안 할 거야? 왜? 우리 엄마 하지 말랬어요. 그래, 그럼 네 느낌대로 한번 해봐. 스타일 똑같네 자식아. 똑같아 자식아. 똑같아. 더 느끼해 자식아. 엄마 이거 뭐예요 이게? 이거 느끼니까 더 낫지 자식아. 딱구가 뭡니까 딱구가? 그럼 딱구가 왜 항상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딱구가 짜구지 인마. 왜 맨날 수업을 이렇게 하세요 진짜? 내 친구 대만 친한 애 있어. 진짜. 내 친구도 있어. 독고딱이라고. 뭐예요 자식아. 그게? 딱 지우는 그럼 딱 지우는겠네. 그렇지 자식아. 뭐예요 다, 영어? 공부 잘하네 자식아. 영어 하나도 못하면서 진짜. 내가 영어를 왜 못해 자식아? 근데 외국인 친구랑 대화해볼 수 있어요? 아, 나 대화 저랑 좀. 아 됐어요. 아, 나... 아 전화 안 해. 왜? 선생님 맨날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내 외국인 친구를 진짜 불렀어 이번에. 어. 진짜 진짜. 불렀다고? 대화해봐요 그러면. 아 나 나오라 그래. 야 나와 나와 나와. 내가 진짜. 나와. 야 잘했어. 야 김기현, 네 친구 맞아? 맞아요. 이 자식 나쁜 자식이 막 아버지 부르는 그 자식아. 아니 27살 동갑이에요. 아, 동갑이야? 야 나 얘기해봐요 그럼. Hi. Hey.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And what's your name? My name is Tom. 어리죠? Tom. 맞습니다. 대단해요. 예! Yeah. 내가 지금 쭉 지켜봤는데 아. 수업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Yeah. 학생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학생들이 강하지 않습니다. 요즘 굉장히 치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호신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아. 먼저 치안에 다가와서 구렛나루를 잡는 치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구렛나루를 잡는 치안이 어디 있어 진짜.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치안에 다가와서 구렛나루를 딱 잡았다. 딱 여기를 딱 잡았다. 그럼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그냥 발만 들어주면 됩니다. 호잇! 완벽하게 대단합니다. 치안이 와서 옆구리를 딱 잡는 치안이 있을 옆구리 잡는 치안이 어딨어. 그런 치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옆구리를 딱 잡는 치안이 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옆구리 운동 호잇! 완벽하게 치안 중에 예. 볼을 이렇게 딱 잡는 치안이 있어. 아 이건 있을 수 있어. 귀엽다고. 볼을 네. 딱 잡는 치안이 있을 수 있어.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예. 소리를 질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서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따 봅시다. 예.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자 여러분들 4교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갑자기 배가 고프지 않아요? 아, 배고파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큰맘 먹고 오늘 피자 쏠게요. 시켜요. 피자 내가 먹고 싶으니까 내가 그걸 시켜. 여보세요. 거기 피자 가게죠? 여기 불고기 피자 하나 하고요. 불고기 피자랑요? 저기 페퍼로니 피자 하나 갖다 주세요. 페퍼로니 피자 하나 갖다 주세요. 야 너 내가 얘기하면 따라해. 네. 야 오겠죠. 자 피자 왔습니다. 피자 시키신 분이요? 예, 네, 제가 시켰어요 제가. 아 그래요? 이거 네. 제가 만든 건데 진짜 맛있어요. 따끈따끈하잖아요 지금. 와 내가 시켜도 오는구나. 당연하죠. 아 몰랐죠. 네. 아, 근데 피자 안 와요? 아 시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기다려봐요. 자. 아 뭐예요 선생님 학생들이 뭘 배겼어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에이 진짜 그냥 에이. 먹어요 그냥. 예. 자 드시죠. 근데 그냥 취소하죠 안 오는데. 그래 취소해보라. 늦어 죽겠어 짜증나서. 맨날 이렇게 안 와. 내가 말 시키면 내가 지금 시키면 내가 바보 되냐 임마. 야 임마 지금 시키는 게 있으면 되냐 임마. 아 왜 안 와요. 아 이제 지금 취소해 볼 거다 진짜. 아 피자 왔습니다. 피자 왔습니다. 피자 왔네. 아 피자 왔어. 아 늦었어 죄송합니다. 예예. 예. 야 혹시 재관이 닮았다는 소리 안 들어요? 아 걔는 잘생긴 애고요. 예 닮았다는 얘기 좀 듣긴 듣습니다. 예예. 예. 아 제가 좀 늦었죠. 아 왜 이렇게 늦어요 짜증나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쿠폰 한 장 더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 쿠폰 좋아하네. 프렌드 덤블리 주제 이 자식이. 아 쿠폰이 떨어졌네요. 두 번씩만 열대졌어. 내가 말이야 너한테 만나면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 뭔데요? 너 말이야 네. 그 엑스레이 찍으면 뭐가 나오냐? 바닥이요. 아저씨는요? 난 병 나와. 변선생! 예. 기다렸습니다. 변선생 예. 오늘이 그날입니다 변선생. 그날입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번의 얼굴을 공개하는 날입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네. 기대치가 그만큼 실망도 클 텐데요. 일단 주번을 예. 공개 수배하겠습니다. 맞춰서 좀 합시다.
그동안 예. 주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주 퀴즈에 시청자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신 분들 여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 개그콘서트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번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주번이라고 우겼던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번들 입장. 그동안 본인이 주번이라고 우겼던 분들입니다. 얘들이 선! 이분들 중 주번이 있습니다. 주번이 누군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간추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번은 100kg이 안됩니다. 민상아 나가. 민상아 나가. 오빠 다 아쉬워하잖아. 왜? 아, 난 진짜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걸 왜 얼굴을 밖에. 아 참. 왜 이렇게 감이 떨어졌어 사람이. 아 어떻게 갖고 10년을 버텼어. 민상아 소세지 먹어라. 계속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은 근육질이 아닙니다. 승윤아 나가. 계속해서 먹겠습니다. 주번은 애아빠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먹겠습니다. 주번은 170이 넘습니다. 수근아 나가. 나가. 병만아 신발에서 내려와라. 주번은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주번은 눈이 작지 않습니다. 주번은 눈이 작지 않습니다. 주번은 웃기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한 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번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얼굴 공개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갑자기 왜? 제 개그 생활 3년 이래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거든요. 제발 얼굴만은 공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개할까요? 자, 보러 면접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서 먹자. 이대로 끝내요.